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잔치에서 섬기는 사람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마리아에 대해서 향유를 붓는 사랑, 이 잔치에 아주 중요한 세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죠. 그것은 마르다처럼 섬기는, 일로 땀 흘려서 섬기는 사람이 있었고, 그건 복음의 아주 본질적인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죠?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거듭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께서 오신 아주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죠. 오늘 세 번째는 이 향유를 쏟아붓는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의 저서 중에서 마음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보물을 발견한 사실의 기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보물을 발견함으로써 내게는 새로운 사명이 생겼다. 그것은 발견한 보물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길고도 어려운 길을 가야 한다는 뜻이다. 좀 어려운가요? 네, 우리는 보물을 발견한 사실의 기쁨을 느끼지만 그 발견했다고 내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청년 예배 나오니까 정말 보물 같은 어떤 사람을 발견했어요. 기쁘죠? 그렇다고 내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걸 희생해야 돼요. 그리고 길고도 험한 어려운 길을 가야 돼.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경험했지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정말 자기 것으로 누리고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 헌신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욕을 먹기도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의 헌신 자체가 아주 복음의 본질적인 요소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이 향유를 쏟아붓는 이 사랑 속에 도대체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주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섬김, 헌신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여기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주님의 가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거룩한 낭비, 거룩한 소비, 거룩한 허비라는 아주 아이러니한 그런 개념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다가 옥합을 깨뜨리고 이제 향유를 쏟아 부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값비싼 거였습니다. 가론 유다가 그 값이 얼마나 나가는지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주잖아요. 그 얼마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그 팔면 얼마예요? 안 읽었어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지금 가치로 하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거의 1년치 봉급을 그 연봉을 갖다가 그 순간에 탁 깨트려고 그냥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야,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았어? 300데나리온이냐?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너 가치평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 얼마나 비싼 건데 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지지? 너무 비효율적으로 쓰는 거야. 낭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죠? 그렇게 쏟아 부어버리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거 좋아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마리아는 그걸 쏟아부을 때 몰라서 쏟아부었을까요? 그 값을, 가룟 유다 진작 이야기해 주지. 몰랐잖아. 그렇게 비싼 거였어? 그런 거예요? 모를 리가 없어요. 알아요. 그런데 왜 쏟아부었을까요? 유다가 보기에는 낭비이고 허비인데 왜 쏟아부었을까요? 모를 리가 없어요. 마리아가. 다시 말해서 가치평가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가룟 유다 보기에는 향유가 아까운 거고
마리아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발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향유는 머리에다 부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너무 거룩하고 귀한 분이기 때문에 차마 그럴 수가 없고요. 발에 붓는 것도 죄송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머리카락을 붉게 닦아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지금 이 값비싼 향유를 쏟아 붓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것보다 훨씬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훨씬 더 그걸로는 표현이 안 될 만큼 귀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정당한 값을 치르면 사랑이 입증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의례적인 인사치레 하는 걸로는 사랑을 못 느껴요. 제 3자가 보기에 쟤 미쳤어. 저 아까운 걸 왜 쟤한테 줘? 쟤 왜 허비하지? 쟤 얼마나 바쁜 애인데 얼마나 시간이 없는데 맨날 쟤를 만나지? 제 3자가 보기에는 허비라고 낭비라고 생각될 때 당사자들은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알 롤랑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사랑은 그것이 자기 희생일 때 이외에는 사랑의 이름에 적합하지 않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희생이 없는 곳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자기 집착이고 욕심이에요. 자기 희생 외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이 접합하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말 쓰지 말아요. 여러분, 지금 유다가 하는 것과 마리아가 하는 것의 차이점은 그런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정말 다 자기 희생인 것 같은데 마리아는 그것도 죄송해요.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아까운 만큼 사랑이 적은 거예요. 아무리 귀한 것도 그 사람에게 줄 때는 부끄럽게 느껴지고 미안하게 느껴지는 거죠. 카릴 지브란이, 레바논의 유명한 작가이면서 소설가이고 시인이고 화가이죠, 이런 말 했어요.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위대함에 견주어 보면. 마리아가 지금 300데나리온을 쏟아 붓는 이거 보여주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에 비하면 너무 작은 거예요. 아니,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 비하면 너무 작은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사랑은 향유보다 진하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마리아의 사랑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은 너무너무나 귀한 분이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을 발에 순간 쏟아부어도 주님이 너무 귀한 분이세요. 그래서 자기 머리털을 풀고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그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힐 발이고 나를 위해 고난의 길을 가시는, 대속의 길을 가시는 발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이 마음을요 그대로 받으셔요. 가룟유다는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대로 받아주시죠. 7절 한번 보시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가? 지금 마리아가 옷값을 깨뜨리고 향유를 쏟아붓는 이거를 자신의 죽음, 그 장례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마리아의 행위 속에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이 그대로 상징적으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유다가 마리아를 꾸짖을 때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를 두둔하셨을까? 이거 낭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지금
마리아에게 가장 귀한 것을 쏟아붓는 그것에 마리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마리아 이 마음을 알고 있고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셨을까요? 이 행위 자체를. 정말 사랑은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낭비만큼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만큼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정도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로 하면 뭐예요? 이 사람은 이 정도로 더 가치 있는 존재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는 것이 예수님을 그만큼 높이는 거거든요. 가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유다에 비해서 그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가치평가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걸 귀하게 여기시냐면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거거든요. 예수님은 옥합을 깨뜨린 게 아니라 자기 몸을 깨뜨릴 거거든요. 향유를 붓는 게 아니라 피를 쏟을 거거든요. 시간과 물질을 주는 게 아니라 영생을 포기할 거거든요. 죽음을 맛볼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마리아라는 정말 부모가 없는 삼남매만 살고 있는 불쌍한 한 소녀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선물로 주는가를 보면 알아요. 하늘과 땅을 다 만들어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깨뜨렸거든요. 다 쏟아 부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 걸 알아요. 왜냐하면 너무 허비를 하신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 미물 같은 인간, 사악하게 그저없고 위선적인 정말 내가 봐도 벌레 같은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분이 피를 쏟는다는 것은 그건 낭비예요, 낭비. 허비예요, 허비. 남들에게는 허비건 낭비지만 나에게는 그게 사랑이고 은혜예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주님에게는 의미 있고 감동적이었는가. 그래서 나중에 그녀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은 영원히 기억합니다. 이 그 여인이 옷가을 깃들을 붙는 이 행위에 대해서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기억하게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나왔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뭐가 전파되는 곳이에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 이 복음이 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준 거예요. 우리를 귀하게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왜 그러겠어요? 그것이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입증이고 우리를 고결하게 만드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건데 그녀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때는요 남들이 볼 때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야 그게 감사해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도 향유와 보혈은 비교가 안 돼요. 우리의 헌신은 주님이 나를 위해 헌신한 것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내 가치를 높이는 것은 내가 주님의 가치를 높인 거는 비교가 안 돼요. 믿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이 향유를 쏟는 사랑 속에 나오는 주님의 가치죠.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헌신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주님의 이 마음을 알았을까요? 마리아는요 늘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었던 여자예요.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표현을 보면 마리아는 늘 어디에 앉아 있어요?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주위에서 들었고 사모했고 말씀을 알려고 애를 썼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여자였지만 마리아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주님의 삶의 여정을 같이 이해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절에 보면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기 보면 나사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시점이 이렇게 나와요. 유월절 엿새 전에. 이름표는 뭐냐면 지금 이 기록에 또 예수님의 관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유월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100일 전, 유월절 뭐 한 달 전, 유월절 엿새 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엿새 전이라는 것은 이제 유월절이 되게 일주일밖에 안 된 남남어 거죠. 여러분 유월절이 뭐 하는 날이에요? 뭐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 죽음의 사자가 장자들 다 죽일 때 대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죄 없는 양을 흠 없는 양을 잡아서 죽이고 피를 흘려서 피를 문설주 전후 좌우에 붙이면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대신 양이 죽고 사람이 사는 이야기예요. 그 유월절 그 엿새 전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이 되면 세리요한이 말한 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처럼 유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시간이지 얼마 안 남은 걸 안 거예요. 일주일도 안 남은 걸 안 거예요. 그 유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월절 엿새 전에라는 요 엿새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주님이 죽으실 날이 아주 가까웠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이 이걸 아주 집중적으로 보도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중요한가? 하나님의 마음이 온통 요 일주일에 쏠려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서를 보면요, 요한복음 21장 중에 거의 10절이 이 엿새 동안의 일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전체 절반이 이거에 대한 기록이에요. 마태복음은 5분의 2가 엿새 이야기로 돼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인데 정말 중요한 게 엿새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5분의 3, 절반 훨씬 넘는 게 이 엿새 이야기로 차 있고요. 누가복음은 3분의 1이 이 엿새 이야기로 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요 사건이 정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엿새 전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이제 엿새 후면 사랑하는 제자들을 버리고 버리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잖아요. 죽음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게 뭐 보통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이제 제사장이나 사역이나 장로들이 나를 죽는 가운데 넘겨준다. 고난을 당하고 인자가 죽게 될 거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벌어질 때 예수님은 십자가가 이제 엿새밖에 안 남은 걸 알고 있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고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축하한다 그러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눈물을 쏟아냅니다. 다 웃고 즐거워하는데 마리아만 울어요. 그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마치 상당한 여자처럼 통곡을 하면서 옥합을 깨뜨리고 장례식 때 시신의 향유를 부었듯이 예수님 죽음의 길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유일하게 이해한 여자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딘지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유대인 지도자이고 선생인 바리새인 니고데모라는 스승과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은요 온통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인지 알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양으로 죽임당할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잔치를 벌리고 있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그림자가 점점 자기에게 다가오는 걸 압니다.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이 온통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몰라줬어요. 제자들도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인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게 될 거다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을 물러가라면서 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생각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구원에 그 길을 내가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길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쉽지가 않냐면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겟세만의 언덕 위에서 이제 그 잡히시던 그날 밤이 되니까요. 그 고독과 고통이 정점에 달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곡을 하시면서 기도하시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자기 마음을 이해할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시고 그 중에 제일 가까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또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들이 이렇게 붙잡는 내 마음이 고민해서 죽게 되었으니까 너에게는 기도로 힘을 보태달라고 깨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고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어서 깨워서 또 좀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또 가서 기도하고 와서 또 자고 있고 결국 계속 잠만 잡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그 가는 길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 마음 이해 안 하고 다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주여주여 하는데 한 여자만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주님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는 유일한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직시하는 그 시선을 따라서 마리아도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가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고 그가 바라보는 걸 내가 바라보죠. 그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을 쟁취하는 데 관심이 있어서 교회에 나옵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기도하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고 주님을 따르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처럼 그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시대를 바라볼 수 있다면, 주님의 가는 길을 바라볼 수 있다면 향유 옥합을 안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서진 마음, 쏟아지는 피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향유를 무엇을 위해 갖고 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주님께 내가 주님 마음 이해한다고, 주님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게 외로운 길 아니라고, 내가 주님 같이 갈 테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바로 향유를 쏟아붓는 사랑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헌신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향유를 쏟는 이것은 주님의 시간에 대한 이해예요. 헌신의 기회이죠. 그럼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룟 유다가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뻔했는데 왜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쓰는 것은 되게 중요하고 옳은 얘기예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옳은 말이 아무 때나 하면 나쁜 말이 될 수 있어요. 바른 말이 상대편의 상태와 상관없이 막말하면, 그 바른 말을 하면 그게 저주가 될 수 있고요, 악이 될 수 있고요, 죄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어느 때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십자가에 죽게 될 거, 고난당할 거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제 엿새 우면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제자가 그럴 수 있어요?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좋을 것을. 여러분 지금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될 텐데 이해하기 쉽게 해줄게요. 여러분이 지금 죽을 날이 엿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엿새 일주일이면 죽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랬더니 여러분을 사랑하는 애인이 여러분에게 그 소식을 듣고는 와서 어차피 너는 죽을 거 할 수 없으니까 나는 가난한 자들을 섬기러 가겠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너와 함께 쓰려고 돈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어차피는 일주일 후면 죽으니까 이 돈으로 나는 더 많은 사람 살리는 데 쓸게. 잘 가라. 이게 말이 안 돼서 웃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일주일에 돌아가실 건데 제가 정말 어려운 사람 도와주러 다니겠습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내가 전 재산을 통해서 돌보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러겠냐고요. 위선이죠. 자기의 스승, 자기 부모,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외면하고 그의 죽음과 고통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기 스승이 지금 죽음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걸로 가난한 사람 돕고 싶습니다. 왜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하는 가룟 유다가 얼마나 가증한 거냐고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구제예요? 자기 스승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다는 게 얼마나 위선적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옳은 생각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편을 배려하고 그때 맞는 말을 하고 때 맞는 행동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 때나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그 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뭐가 있어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어가서 뽑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있고 살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을 다 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한다고 똑똑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가룟 유다 너무 위선자예요. 자기 스승의 고뇌도 모르면서 자기 혼자 똑똑한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이유는 뭐냐면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물질을 아끼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한 때 그걸 쓰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때, 내 눈물이 필요하고 내 향유가 필요하고 내 마음이 필요할 때 그걸 다 쏟아 부으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주고 그런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세 없다고 할 해들이 갚았기 전에. 여기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 가장 힘이 있고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잘 나갈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창조주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도 돌보지 않고 무의미하고 희망이 없을 때, 아무 낚시 없고 물질도 없고 기력이 없고 쓸모없는 인간이 될 때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지 말고 만 가지 일할 수 있는데 그 만 가지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 향유 깨뜨리지 않고 팔아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거 깨뜨려서 주님 발에 부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주님이 때가 되면, 주님의 결정적인 때. 여러분, 주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바쁘고요. 제가 지금 준비 잘한 다음에 실력자가 더 능력이 있어서 섬기겠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는 건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거죠. 주님의 때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욕을 먹고 다 쏟아 부을 각오를 해야 그게 주님을 위한 헌신이고 감사이고 사랑이고 믿음이죠. 사무엘상 10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여기 보면은 내 인생에 어떤 징조가 임하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따라잡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기쁨을 맛보아야 되죠.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의 시간을 분별할 수 있었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과 같이 진행이 되니까 이 주님의 때를 안 거예요. 결정적인 때. 여러분 이렇게 주일 예배 매주일마다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역사의 흐름과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지금 파악이 가능해요. 새벽에 나오고 수요일날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과 때를 볼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고 다들 자기네들의 영광의 때를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우의정 좌의정 해주십시오. 지금은 하나도 헌신 안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다 계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시간에 내 시간을 쏟아 부을 수 있어야 헌신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마리아,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고 그분의 타이밍에 정확하게 맞췄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잔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외로운 길에 한 여인이 동참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셨는데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에 단 한 명의 여인만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길이 왕의 길인 줄 알았는데 이것은 희생하는 어린 양,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상관없이 자기 입장만 몰두하는 그런 지난 날들의 위선되고 거짓된 병든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정한 헌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가치를 높이고 예수님도 여러분의 헌신을 이해하고 그걸 변호해 주실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이 마리아의 마음을, 이 헌신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만 그녀를 이해했어요. 정말 여러분 중에 단 몇 명이라도 이 주님의 가시는 길에 동참하면서 이 시대의 아픔을 지고 이 시대의 죄악을 짊어지고 정말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가치가 있는 분입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떤 가치로 느껴지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먹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너 도대체 신앙이 뭐길래 그러냐? 내가 허비한 만큼, 남들이 보기엔 낭비라고 생각하는 만큼 밖에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가치를 여러분은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가치를 어떻게 높여주었습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위해 보혈을 쏟는 것이 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나같이 천한 자를 위해서 그 고결한 보배 피를 흘렸는데 나는 그 주님을 위해서 뭐를 흘리고 쏟아붓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가는 그 길에 우리는 풍악을 울리고 내 자신의 영광을 취하고 내가 사랑받지 못한 거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그 마음 제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이해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때에 내 젊음의 때를 바치게 하시고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 같이 그렇게 주와 동행하여 이 시대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위대한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이 영여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가치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에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위해 내 소중한 가장 귀한 것을 쏟아 붓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